최근 인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성문화재단에서 공연 수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사를 한 수성구청이 사건을 축소하고 도포래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관리하는 수성 아트센터. 공연 티켓 판매 수익과 별도로 프로그램북이나 CD, 도서 판매 등으로도 수익을 올리는데 이 돈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공연을 담당한 팀장이 직원 두세 명과 함께 수익금 수백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 고발을 통해 구청 자체 감사로 드러난 겁니다. 오랜 기간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며 조직적인 횡령이 이루어졌지만 감사는 부실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5년 정도 근무했지만 최근 3년치 서류만 조사했고 2014년은 빼돌린 돈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고보조금 7,800만 원이 지원된 꿈다락 문화학교도 교재 인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감사에선 보조금 수십만 원 유용으로 끝났습니다. 수성구청 감사실은 이들 사건을 단순 세입 처리 부적정으로 보고 담당 팀장의 정직 1개월 등 4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수성구청은 횡령이나 배임 적용이 충분하지만 형사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징계 처분이 내려진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감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공무원이나 설정을 했을 때 사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가 조사를 했는 것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가요, 원래는? 지금 뭐 또 특수한 사연이 좀 공개 안 했습니다. 이건 원래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발을 해서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고요. 3년만 조사를 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된 일이 이제 와서 어떤 내부 고발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성구청은 뒤늦게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